자,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고대어 고대어 초점이라 했죠. 얼떨결에 1편에서는 이제 가지를 잡았었고, 오늘 성훈 씨랑 성훈 씨 친구분이랑 같이 뭐 잡으러 갈 거예요. 정도로 물이 차요. 아, 우기에는 여기까지 물이 찬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한번 여기 왔다가 돌아가야 될 정도 됐어요. 아, 진짜 친구랑? 와, 정말 신기하죠. 여기에는 이제 늪지라고 하죠. 실제로 진짜 엘리게이터 터틀이랑 뭐 스포티드가랑 아까 다리 뒷다리 없었던 뭐 그런 도롱뇽, 뭐 되게 다양하게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어서, 우선은 원래 야간 채집인데 약간 탐사, 미리 사전 탐사 온 거죠. 오호, 와 진짜 물이 엄청 줄긴 했네요 여러분들. 와 진짜 이게 늪지다, 습지라고 해야 되나? 늪지? 네. 이게 뭐지? 아, 송장님 채가 좀 다른데? 오, 케이스가 되게 좋다. 와 여러분 딱 보이네요. 자, 이거 확대하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긴 물고기들이 지금 잡히고 있는데, 조네이돈? 네. 호호. 그 영어 이름은 밴드 픽미 선피쉬. 픽미 선피쉬. 오. 여기 좀 특이한 게 나오나요 여기서는? 블루길하고 친척관계인데. 아까 색이, 그거요? 네, 근데 색이 억수로 예쁜 게 있어요. 억수로 예쁜 거? 네, 저는 한번 왔다가 잡은 적이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거. 아, 말한대요. 오, 스트라이턴. 오, 엉덩이가 좀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색깔이. 조금 다리에 줄무늬가 강한 정도가 색, 그 개체도 나온 보이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수심이 낮아도 알리게이터 터틀이라고 악어 거북이가 여기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네. 오, 조심해, 위험해. What is he? What is his name? Clarkie. Protan bars. Clarkie. 클라키. 아, 클라키.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색깔이 빨갛지는 않고 그냥 조금만 검정색 같아요. 오, 요거 그거다. 이게 그 클라키 굴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여기 파면은 있습니다. 클라키. 어, 물매함인가? 오, 물방개네. 오, 야, 별의별 부르고 다 합니다. 한국, 현재 한국에서는 보호종인데, 여기는 보호종 아니죠? 어우, 너무 흔해가지고 아, 신경 안 써요. 수소곤충이죠. 네. 물자라. 많은 분들이 이제 물자라랑 물장군 헷갈려 하시는데 엄청 다릅니다. 잘 가라. 자, 또 고대어는 아까 뭐 이렇게 한 마리가 있었는데 뉴스 사이에 숨고 해서 찾기가 좀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루도라고 하는 또 이게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캄바루스 속인데 제가 한국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입었던 그 가지가 있거든요. 그 가지가 여기 산다고 합니다. 와, 이거 뭐야? 물어보니까 소금쟁이 같대요. 와, 빠진다. 와우, 굉장히 조금 잔잔하게 흐르는 물인데. 오, 야, 엄청 빠져. 오, 야, 잠깐만,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와, 여기 사이에 지은 거예요? 아니, 지금 뜯어내니까 이게 나왔네. 풀 속에다 와서 네, 하기가 힘드네. 자, 여기 굴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번 큰 삽으로, 이게 깊숙하게 있나요? 네, 자리를 봅시다. 잠시만요. 다리가. 자, 방금 거는 폭이 구멍이 막혔을 뿐더러 나무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잘라내기가 좀 힘듭니다. 와, 여기 분위기가 엄청 오묘합니다, 여러분. 딱 뭔가 이상하죠. 특히 뭔가 쎄한데. 오, 오, 하하. 어? 무슨 개구리지? 자, 지금 보면은 약간 참개구리랑 굉장히 흡사한데 등줄기에는 초록 색깔이고. 오, really? 오케이, 잘 가라. 뭐가 있나요? 아니, 확실하진 않은데. 오, 뭐지?
눈이 빨갛네. 어, 뭔지 모르겠어. 되게 특이하다. 와, 여기 진짜 무조건 악어 거북이 살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네. 텍사스주에서 굉장히 큰 악어 거북이를 많이 찾더라고요. 근데 운 좋아야지 볼 수 있는 게 악어 거북이라고 합니다. 산란하거나 그리고 물이 너무 없거나 이제 먹이가 없어서 육지 이동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만 육지에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고대어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 돼야지 눈이 어두워지면서 좀 둔해지거든요. 그때 뜰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 루도! 루도? 진짜로? 오! 어떻게 나왔어요? 와, 진짜 루도다. 등 라인을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찍기가 하나가 없긴 없는데 저기 등 라인이 영랑검은 루도입니다. 이게 수계에 따라서 약간 파란 색깔이 나오기도 하고 약간 이 색깔도 나와요. 아, 캄바루스 루도를 알고 있었는데 뭐로 개명됐다고요? 라쿠니 캄바루스. 야, 서식처 확실히 찾아가 잘 왔네요. 우선은 이 루도는 우선 잠시 잡아뒀다가 이따가 또 방생을 해줄게요. 여기다 잠깐만 넣어놨다가. 여기가 건기인데 여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쫄쫄쫄 내려오니까 이 루도 애들이 이쪽에 굴을 좀 집단적으로 판 경향이 있거든요. 루도는 이 굴 생활을 주로 하면서 뭘 먹냐면 그냥 이런 나뭇가지나 여기 물 근처에 이제 떠내려오는 이제 곤충의 사체라든지 곤충 빠져 있으면 그걸 사냥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여기 굴이 또 있다. 오, 또 잡았어요? 오, 진짜 이쁘다. 신기하다. 좀 작은 루도를 잡았습니다.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굴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저는 원래 제가 직접 눈으로 보거나 잡지 않으면 서식처를 믿지 않거든요. 근데 성훈 씨는 항상 갈 때마다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여기가 현재 루도 서식처의 환경입니다. 실제로 바닥에 이게 뻘처럼 돼 있어서 이 건기 때는 물이 없는 부분은 굉장히 단단해져서 팔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져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뻘처럼 그냥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빠질 정도거든요. 루도 서식처 근처에는 악어 거북이, 늑대 거북이, 고대어, 그 다음에 블루길 같은 킬리피쉬라는 물고기들, 송사리, 수서곤충이 많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와, 여러분들 진짜 알라바마주는 미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가재 종류가 많은 곳인데 정말 어디가나 가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오, 물 있다 있다 있다. 물 있어. 오, 커요? 오오오 오, 진짜. 아, 저거다. 아, 방금 굉장히 신기한 물고기 있었는데 이거 잡으면은 여러분들 보여주면 딱 좋아했을 약간 그런 친구거든요. 주둥이가 가아처럼 생겨가지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 잡았어요? 와우. 이게 피클이라고 하는 물고기래요. 자, 이게 보시면은 와, 주둥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은 살아가는 친구라고 합니다. 어, 손톱에 떼낀 거 봐. 가라. 가. 릴리스. 오케이. 오, 가와피시 찾았어요, 진짜로? 아, 여기는 좀 깊다. 가와피시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살짝 움직였다고 하는데 사라졌어요. 우와, 저런데 물 있고. 우와, 저기 있다. 자, 좀만 비춰줄 수 있으죠? 오, 크다. 제발. 오, 엄청 커. 자, 여기서 좀 멀리서 지켜볼게요. 왜냐면 이거 괜히 앞으로 가면은 제가 비춰드릴게요. 그냥 그거 주세요. 우와, 엄청 커. 과연. 아, 까비. 우와, 사이즈 엄청나다 이거. 우와, 진짜 있어. 이거 들어가서 하면은 안 되나? 도망가죠 그러면? 여기 한 마리 더 찾았다고 합니다. 그냥 가아가 한 마리 다시 나타나서 도전 중에 있습니다. 아! 도망갔다. 야, 두 번째 시도.
실패. 오, 여기 앞에 있었어요. 이게 월마우스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 종류라고 합니다. 얘는 월마우스 풀어주면 되죠. 잘 가라, 운 좋다. 아니었으면 바로 먹었다. A friend, have you seen alligator? Yes, I've seen alligators here. Sometimes? Yeah. One further time? Further down, I've seen them. Ah. Not very big, but small. Small. 아, 여기 작은 악어를 여기서 봤다고 하네요. 와, 이게 큰, 조심해야겠네. 어쩌면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큰 악어가 있을 수도. 아, 뭔가 아쉽다. 보이는데 거리가 좀 있네. 저기. 야, 아까 처음에 본 게 진짜 컸구나. 오, 여기 앞에. 아, 앞에 있었다. 대기 타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오, 오, 베스. 요, 뜰채로 베스를 잡으셨어요. 요, 저 보이시나요? 베스입니다. 큰잎 베스라고 하는데, 오, 좀 작은 걸 뜰채 이 조그만 걸로 잡으셨네요. 오케이. 얘도 릴리즈 해줄게요, 여러분. 어, 가라. 진짜 여기 악어부터 악어 거북이 그 다음에 가피쉬까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아, 어, 요건 줄이 있네. 어, 얘는 줄이 있네요, 이렇게. 아, 귀여워. 개구리가 여기 있습니다. 야, 너 거기 있으면은 베스한테 먹힌다, 진짜로. 시, 오, 엄청 커. 와, 엄청 크다. 제가 발견을 했는데 이게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오, 진짜. 와, 도망갔다. 엄청 커요. 한 70cm 이상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오, 이 물 색깔이 좀 특이하다. 자, 여러분들, 저기 지금 가와피시가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딱 잘 보이죠? 지금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제발. 뒤에서 툭 쳐야 앞으로 가지 않아요? 우와! 잡았다! 우와! 오,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오, 야, 야, 야. 오, 얘 들어갔어. 어? 아래로 들어갔어. 오! 잠깐, 여기 아래, 나무 아래로 들어갔어요. 망했다. 잠깐만, 여기 나무 아래로 들어갔어. 와, 어떻게 저렇게 들어가냐? 어, 여기 있어. 야, 잠깐만요. 잡았어요. 나이스! 우와, 잠깐 앞으로 나갈게요. 우와, 잡았어요, 여러분. 우와, 야, 얘 힘이 엄청나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스포티드 가와입니다. 야, 보이시나요? 이게 사이즈가 이게 다 큰 건 아닌데. 우와!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플로리다에서 플로리다 가에 이어서 이 알라바마주에서 스포티드 가를 잡았습니다. 물론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알라님, 바로 성우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와, 크기는 대충 한 50은 돼 보여요. 고대어 중에서 좀 작은 종에 속하지만 제가 저번에 텍사스 가서 엘리게이터가 잡았었거든요. 그 친구에 비하면 작지만 어쨌든 스포티드가 이 도감에 넣을 수 있겠구만. 와, 지금 머리는 이렇게 주둥이가 길죠. 얘네는 폐업을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육지에 이제 주둥이를 내밀고 코를 내밀고 숨을 쉬기도 합니다. 크기는 한 요 정도 되고. 와, 자연에서 이걸 본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풀어주도록 할게요. 고마워. 어, 그리고 미안하고 고맙다. 잘 가라. 가. 아이고, 와. 자, 여러분들, 여기가 실제로 악어거북이의 서식처예요. 어, 주변 환경을 좀 주의 깊게 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가야겠다. 너무 힘들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아니면 밤에 알란 투어 갓성우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다 잡아버린다.